사랑 문제예요. 유럽에서는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야! 정신 못 차려! 죄송합니다. 유럽에서는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랑의 습 사랑의 습 야! 잠깐만 쉬어주세요! 나도 좀 웃었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좀 웃었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다시 한 번만 문제 다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랑의 승낙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하자! 이것은 뭘까요? 고! 공마! 겨드랑이! 겨드랑이 만지냐? 하자! 아, 이거 아니까 머리카락? 야, 그거 있잖아. 해봐, 그거 몰라. 하자. 코끝. 코를 파괴해준다고? 공마! 발바닥. 아, 다들 더러워 이렇게. 한 채. 자, 힌트 하나 줄게요. 아까 그리스 신화 말씀드렸죠. 네.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포세이돈에게도 있었던 그래. 광만. 광만이 빨랐습니다. 하사, 내가 야 광만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었어. 수염. 예! 예! 됐다. 우리가 이겼어. 됐어. 다음 누구야?